문어 요리를 찾아 첫 번째로 찾아온 이곳. 오늘의 주인공 문어 등장. 골라먹는 재미있는 문어 요리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오. 야, 진짜 크네요. 이만 해도 치만 문어 요리들. 어머, 야,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맛있고 문어 요리를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즐길 수 있는 이것도 문어 모둠 되시겠습니다. 아, 맛있어 보이네요. 문어를 좀 다양하게 좀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그냥 숙회만 드시는 것 같아서 뭐 약간 매콤하게도 드셔보고 달콤하게도 드셔보고 새콤하게도 드셔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요리도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제주산 돌문어. 살아있는 싱싱한 재료로 쫄깃한 식감과 맛을 더해주는데요. 이제 재료를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 볼까요? 요리의 시작은 문어를 알맞게 삶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존에 삶던 그 문어 삶은 육수를 식혀서 보관했다가 뭐 문어죽이나 뭐 라면 그다음에 이게 문어 삶을 때 다시 재활용. 아, 맞아. 저런 방법이 있군요.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문어를 준비했어도 잘 삶아내지 못한다면 문어의 맛을 제대로 살려낼 수 없다. 문어가 너무 질기지도 서리지도 않게 적당히 삶아내는 것이 맞아요. 관건인데요. 야, 끓는 물에 문어를 담은 다음에 약불로 10분 정도의 시간을 맞추시고 끓이시면 돼요. 사장님, 여기 모둠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손님의 주문이 들어와야 비로소 조리에 들어가는 사장님. 미리 삶아두었던 문어를 가지런히 썰어서. 오, 저기요, 근데요. 네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하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저희 지금 소스가. 미리 양념해서 준비해두면 안 되나요? 모든 재료에다 양념이 들어가서요. 문어 특유의 또 맛이 또 없어집니다. 너무 양념 맛이 강해서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문어 모둠의 첫 번째 주자. 달콤한 맛으로 여심 사로잡는 문어꼬치. 버터에 구운 문어꼬치에 데리야끼 소스를 끼얹고 가다랑 어포를 얹어주면 끝. 이야. 이어지는 두 번째 주자. 매콤한 맛으로 승부한다. 문어 무침. 오이, 양파, 미나리 등등 여러 가지 채소한 문어를 많겠는데요? 고추장으로 버무리면 문어 무침 완성.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문어 모듬 요리. 푸짐하네요. 문어 고유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문어 숙회를,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문어 초회를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 문어 꼬치와 매콤하게 즐기는 문어 무침까지. 오, 뭘 먹어야 돼요? 이 모듬이군요 지금. 이야. 오, 사장님 너무 센스쟁이다 정말.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될지 푸짐한 문어 요리에 행복하시네요. 아까 나도 저거 먹고 싶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념해서 먹어도 맛있고 꼬치로 구워 먹어도 맛있는 문어 모듬 요리. 평소에는 문어를 죽을 많이 끓여 먹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종류를 다양하게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름철에 뭐 보양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 문어를 많이 먹으면 그 뭐냐 여름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 스태미나에도 좀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여름철에는 아주 짱인 것 같습니다. 문어는 맛이 달고 짜며 성질이 차고 독이 없습니다. 문어에는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타우린은 혈액 속 중성지질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피로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